삭발을 해야 된다는 공지가 처음부터 있었고, 그래서 제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했던 역할이었어요. 그래서 오디션 1차 때는 자유연기를 하고 2차 오디션을 갔는데 가발망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옆에 거울을 보시고 가발망을 쓰시면 됩니다 해서 당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, 또 영신이의 그 뒷부분에 엄청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오디션 대본을 받아서 정말 이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한 오디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에너지를 막 분출하고 나왔던 오디션이었고, 그리고 3차 때는 또 그 말을 외국어 음성 파일을 받아서 많이 듣고 외우고 해서 가서 그 연기를 그대로 외국어로 연기를 했었어요. 라틴어가 가장 어려웠고,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좀 더 익숙하잖아요. 근데 영어는 발음을 굴리는, 잘 굴려야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익숙한데, 라틴어는 딱 듣기에 왜 저렇게 촌스러워 발음이? 이렇게 느껴질 만큼 또박또박 발음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굴려진 혀를 펴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. 번역 안 하실 거죠? Ich hatte ihm doch befohlen, er sollte bloß seines Bruders Bergen bald liegen. 이 정도?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봤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다리가 정말 기시더라고요. 많이 놀랐어요. 사람의 다리가 저렇게 길 수 있구나.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영신아 이렇게 불렀었고, 저도 선배님께 말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계속 아니에요. 소담씨 하시다가 이번에 대구에서 무대 인사를 하면서 막 윤석 선배님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데 선배님 찍으시다가 소담아 부르셔서 소담씨 이래서 선배 이제 소담아라고 제발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,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. 네, 처음 불러주셨어요 이번에. 저의 그런 모습들까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또 어떤 모습으로 제가 딱 나타나야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, 제가 지금의 제 얼굴로 할 수 있는, 제 목소리로 이 나이에 딱 할 수 있는, 정말 제 얼굴에 잘 어울리는 역할을 잘 선택을 해서 나타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. 네,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뵐지.